안녕. 너도 안녕. 오늘은 소프님께서 장조림 제품을 출시하셨어요. 비벼먹는 소고기 버터 장조림, 소고기 버터 장조림, 버터, 버터, 버터. 안녕하세요, 나도요. 짠! 먹어볼게요. 여기에 심지어 메추리알도 들었어요. 그냥 장조림도 아니고 장조림 버터. 소고기 버터 장조림인데 메추리알도 들었어요. 맛있어요.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고기가 이렇게 완전 장조림 고기예요. 그래서 장조림 중에서도 소고기를 직접 삶아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찢은 느낌? 결이 좋아요. 그리고 먹으면 버터 향이 많이 나요. 버터 향이 많이 나서 뭔가 고소하고 그 고소한 버터 향이 너무 좋아요. 단짠, 단짠이다. 달달하고 짭짤. 너무 맛있어. 저 너무 맛있는데요? 간도 딱 좋아요. 이거 두 개에 밥 두 개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밥 한 공기 정도로 간이 딱 맞아요. 뭔가 짜거나 싱겁거나 하지 않고 간이 밥이랑 비벼 먹었을 때 소스까지 탈탈 털으면 딱 맞는 느낌? 이 버터 향이 너무 좋은데요? 와, 진짜 맛있어. 아,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노른자를 섞지 않았는데 고소한 노른자가 들어간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고급스럽게 달콤해. 진짜 고급스러운 달콤함이 있는데? 이거 왜? 그래, 흑설탕. 이거 흑설탕 맛이 나요. 약간 캐러멜스러운 맛이 나. 다 김치 올려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아, 진짜 맛있다. 아, 오늘 약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소프님이 실제로 제가 입덕가이드 촬영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일이 가끔 있는데 진짜 이거에 정성을 엄청나게 쏟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레시피 다시 바꾸러 가시고 뭐 레시피 이거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시러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연구 열심히 하시고 그런 티가 나네요. 난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 간장에 약간 그 짭짤하고 캐러멜 맛이 나는 듯한 단맛하고 그리고 이 버터의 고소함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고기 씹는 맛이 완벽해. 혼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밥 하나에 이거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려서 그것도 한 10초, 20초밖에 안 돌려요, 심지어.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밥 한 끼 딱 먹으면 딱. 맛있어요. 맛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네요. 일단 양념이 너무 맛있었고 약간 그 단짠 단짠의 그 조화를 잘 맞춘 듯한 양념? 이게 이름이 비벼먹는 소고기 버터 장조림이잖아요. 왜 비벼먹는이라고 말을 붙이셨는지 알 것 같은 맛. 이번 달 21일부터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럼 안녕.